kiss for you. 240렙짜리 증장 전황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렙 되면 딜이 더 세지긴 하겠지만 240렙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거의 증장 천왕의 한계를 볼 수 있는 레벨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증장 천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막바지 테스트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2차 빙원 있네. 자, 여기에서 잘 확인들 하시고 증장 천왕이 어떻다, 어떤 식으로 픽스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끝났어 거의. 그리고 여러분들 증장천왕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약 730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 개수 딱 600개까지만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생방입니다. 마지막이야. 자, 증장천왕 혼돈도 있어. 혼돈 민첩 이전까지 하시라고. 증장천왕 243렙 풀수라세. 이거 안되면 끝이야. 진짜 이거 안되면 끝이야. 거의 올민 올려주셨네. 올민 민첩 4774 특성 충격 10에다 감전 온데 현재 출입증이 있나요? 아, 이게 출입증이 없네. 큰일 났네. 출입증이 없어. 큰일 났다. 이거 장사꾼님 혹시 지금 계십니까? 출입증이 없어. 출입증이 장사꾼 소환해 주시려고 아까 150렙 찍으신 것 같은데, 그죠? 3문 파멸자?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장사꾼님, 그게 3문 파멸자는 크라슈미 실험하려고 부탁드렸었어요. 그 두 마리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타루 가시죠. 감사합니다. 바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딱 11시까지 그냥 하이라이트 보고 가시겠네요 여러분들. 일단 부대정 먼저 하고 아까 210렙짜리로 그렇게나 우리 속을 태웠던 아마쿠사 타루 243렙짜리 증장천왕 거의 끝입니다. 250 찍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여기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발부 끄고 갑니다. 테마쉬야. 잘 보죠. 자, 일단은 두 캐릭터. 그다음은 뭐 소환몹이 나와야 되는데 오로치 소환해주고. 자자자, 부대 지정 먼저 할게. 김장천왕 같은 경우 주박돌이지. 주박돌 외치고 1번, 2번, 3번, 4번. 4번을 뭘로 놓을까? 4번을 페르? 네, 4번을 봉합니다. 6번 페르난도. 4번을 메고. 자, 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만렙 증장천왕이 어떻게 다른지. 오, 야, 쉐켜! 쉐켜, 베이비! 어, 쉐켜, 베이비! 야, 쉐켜, 쉐켜, 어허? 야! 이걸? 야, 이거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까랑 많이 달라요. 만렙 증장천왕. 이거, 야, 이거 청룡. 자, 스톱. 노래 스톱. 일단은 민첩 이전은 안 썼습니다. 민첩 이전 안 썼고 현재 특성 기술 충격 10에다 감전 5 찍어놨어요. 이따 감전 10에다 충격 5까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혼돈 안 했어. 혼돈 안 했고 확실히 지금 어때? 지금 이거 딱 한 판만 봤을 때 청룡보다 셌지? 청룡보다 셌지? 맞아? 210이랑 240이랑 완전 달라. 특성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증장천왕은 다문천왕이랑 지국천왕이랑 느낌이 다르고, 하나하나 찍어줄 때마다 증폭이, 그, 데미지 증가폭이 너무 크다. 이 만렙 찍으면 작살 나겠는데, 만렙 찍고 한번 보고 싶다. 장사꾼님, 혹시 계시면은 제가 만렙 찍으신 후에 하면 250렙짜리도 내일 이후에 가능하지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혹시나 운빨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크리티컬 빨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볼게요. 땡겨야 청룡부 발동 효과 나오면 이거보다 3배로 터진다고? 어?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야? 3번 2번 청룡구? 3번 2번 6번 청룡구가 왜 나와 여기서? 3번 2번 청룡구가 스킬 시전하는데 별 상관없잖아 청룡구는 그지? 3번 2번 청룡구 효과 발동해서 한번 살펴보라고? 차이 심하다고? 스킬 시전 속도가 차이가 난다고 청룡구가? 그건 평타야 평타 딜 어마어마하죠 지금? 기다려봐 아니 여러분들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청룡구 시전 속도가 증장천왕 스킬 시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차이 난다고? 공속 올라간다고? 그 평타 속도 아니야? 스킬 시전하는 게 올라간다고? 청룡부 빨리 청룡부 빨리 청룡부 어딨어 청룡부 빨리 청룡부 없어 청룡부 없어 아니 잠깐만 청룡부 청룡부 한번만 아니 근데 왜 올라가 그게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청룡부가 없다니까 지금 그거 원래 시전 속도 똑같다 그니까 그게 왜 올라가 뭐 제보는 들어왔으니까 실험은 한번 해볼게요 스킬 자체가 평타 딜이라 평타 속도라 그렇다고? 바닥? 바닥? 오케이 청룡부 갑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봐 왔다 왔어 청룡부 왔어 이게 올라간다고? 이거 뭘로 해야 되냐 칠지도 아하 레벨 안 돼 레벨 안 돼 지상범 있지 아마쿠사 타루에 한번 해볼게 실험해보면 답 나오지 다시 한번 빨리 다다다다다 해서 클릭해보라고? 확실히 차이나나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갑니다 시간 낭비 안한다 바람 정령도 한번 해보자고 그럴리가 이걸? 이걸 청룡구가? 그럼 일단 청룡구 먼저 발동시킬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천천히 해 천천히 이거는 하나하나 확실하게 하는 거야 이런 거네 기다려봐 사두지팡이 한번 갈기고 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청룡구 터졌어 간다 증장천하 6번 페르나도 귀신다 터지자마자 바로 갔어 딜 야 차이 없잖아 이씨 차이 없잖아 똑같잖아 시전 속도 똑같잖아 똑같잖아 시전 속도 똑같은 거 아니야? 얘 이펙트를 봐 모션을 모션을 봐 모션을 맞잖아 그지?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실험해볼게요 아니 스킬 시전 속도 영향 없다니까 원래 그랬어 그거는 저거 다 일반 그 평타 속도 얘기야 평타 난 된다 그래 증장천왕만 되는 줄 알았지 또 시전 속도 똑같을걸? 청룡구 발동됐어요 시전 속 차이나 한번 봐봐 다시 한번 갈게 얘 모션을 보라고 모션 스킬 쓰는 모션 만하다는 거 계속 클릭하고 있거든 만하다는 속도를 봐봐 이거야 지금 이따 청룡구 안 터뜨리고 한번 더 가볼게 이속은 빨라졌다고 아, 똑같잖아 이거는 나는 그냥 증장천왕이 원래 그렇게 된 줄 알았지 패치가 아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버그가 하나 있나? 근데 딜은 작살 났는데? 어 그 와중에 딜 지금 버그 증장천왕 만화 6 지금 1200 날아갔으면 1200 지금 딜 버그 때문에 1200 날아갔어 짜증나네 이번 청룡 발동 안 해볼게 그러면 그래 이게 청룡부가 스킬 시전 속도가 올라가면 누가 지금 현무부 같은 거 쓰냐 딜이 몇 배가 올라가는 거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증장 천왕만 봐 똑같지? 자 똑같지? 똑같지? 똑같다니까 가상마 하루이틀 하나
깜짝 놀랐네. 어 진짜 야 말도 안 돼. 기다려봐. 자 타타타타타 타임. 아 청룡부 얘기 이제 끝내고 타임. 확실히 청룡이랑 상대 안 되죠 지금 딜. 지금 청룡이랑 상대 안 되지 딜 속도. 바람 정리 안 된다니까요. 그 시전 속도 상당 아, 상승이 안 돼요. 그 평타 속도 다 이속이랑 평타. 청룡보다 훨씬 낫지. 그러면은 특성 한번 천천히 가자. 혼돈 실험하기 전에 이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특성 바꿔봐야 될 거 아니야. 특성 먼저 바꿔야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저기 장사꾼님 그 저기 봉기시 어디 있으신지. 봉기시 봉기시 아 재수 안 해주신다고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청룡 요코지님이 거의 3초간 나온다고? 공룡 주막? 주막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왜 주막으로 바로 안 가지냐? 공룡 주막? 봉기부 봉기부 아니고 봉깃 봉깃 없잖아 그제? 마을 가야 되죠? 어, 맞아 다 찾아갖고 와서 한 번에 실험하자고. 아니 뭐 지금 특성을 현재 충격 10, 열, 그 충격 10에다가 감전 5 찍어놓고 갑자기 혼돈 썼다가 갑자기 뭐 초기화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자고? 그냥 혼돈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보자고? 찾아가지고 그럼 한번 보자 그러면. 알았어 혼돈까지 한번 볼게요. 봉기 50개 소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니전하고 만렙 지금 얘 만렙 되면 딜 확 차이 날 것 같은데. 만렙 되면 그지? 만렙 되면 엄청 날 것 같다. 저 소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엔 혼돈 민첩 이전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타로를 누가 못 잡는다 그랬어? 가소로운 것들 해보지도 않고서 지금 아직도 충격 10입니다 충격 10개 자 짐장천 앞에 나오고 혼돈 민첩 이전 먼저 민첩 이전 시켰죠. 지금 혼돈 쬐끄만가 앞에 붙었지. 잠복 일단 먼저 정리. 잠복 정리 혼돈 민첩 이전 이전까지 혼돈. 자 귀신탄 귀신탄 터지고 얼마나 딜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먼저 볼게요. 귀신탄 터지면 바로 자 딜 시작. 귀신탄 터졌죠. 딜 시작. 야 미쳤다. 야 50만 피 그냥 2초만 순삭되는데 50만 피 얘 힐 안 하고 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속해서 갑니다. 열출 날아갔다고. 차원이 다르다고. 야 이거 장난 누가 이거 자꾸 상향시키래. 얘 누가 자꾸 상향시키라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잠깐만 혼돈을 부대지정을 하자. 4번 5번 6번 7번 혼돈 7번. 자 인첩 이전하고 다시 한번 자 잠복 정리 먼저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자 하루까지 한 번에. 야 한탐 타로 한탐 나왔어. 바로 한탑 나왔다고. 힐 없는 카리아 잡으면 안 되냐고. 이동하겠습니다. 이거를 상향시키자고 지금? 레벨 240 찍으니까 내가 그동안의 서름을 다 갚아주는 거야. 이야! 아 근데 같은 몬스터를 한번 계속 실험해야지. 특성 실험만 하고 갈게. 아 성격들 진짜 급하셔. 감전 찍어보고 한번 실험해봐야 될 거 아니야. 혼돈 없이 다시 갈게. 혼돈 없이 혼돈 없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혼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혼돈 없이 가보자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당장에 다들 모두들 원하는 그런 걸 한 번에 하긴 힘들어. 혼돈 없이 가볼게.
반복 격리하고. 자, 페르 귀신단 걸리고. 페르 귀신단 넣고. 좋았어. 딜 간다. 어디 갔어, 근데? 아, 아깝다. 딱 한 탑 안 나오네. 아깝게. 한 탑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야, 이거 딜 자체가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이거 청룡보다 훨씬 센 것 같은데. 너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라고? 혼돈빨이라고? 아니 지금 잠깐만, 청룡 이전하면 2초권 나온다고? 지금 청룡보다 약해요? 이게?